마약 양성 반응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왜 기자회견을 자처했을까? 지난 23일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유천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박유천은 앞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연예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당시 박유천은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유천은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활동을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었기에 대중은 박유천의 결백을 믿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가 이어진 첫 경찰 조사에서 미소를 띠고 카메라 앞에 나서 그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박 씨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박 씨가 마약 검사 시 필요한 채모 대부분을 제모하고 탈색을 반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박유천이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상이 어떤 장소에 마약을 감춰놓고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유천은 이 같은 여러 의혹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가 기자회견에서 호소한 억울함 및 경찰 소환 당시 보인 미소는 무색하게 됐습니다.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스타 뉴스 이보람입니다.